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차는 미포에서 송정까지가 해운대 해변열차입니다. 갈색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가 결국 추억을 해변을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지금 지난 1980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봅시다. 지금 1차 백신 맞고 2차 백신도 지금 맞고 있습니다. 2차 백신까지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강해진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그것도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돌파 방지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가 그랬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절기라고 했는데 절기라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 방역에 안전을 기해주시고 2차 백신 꼭 맞으시고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절대로 안심할 데는 없다 생각하시고 어디 다니시는 거고 마스크하고 꼭 착용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실 때는 조용히 해주시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옆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그 정도만 하면 개인 방역을 완벽히 이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차 백신 맞고 내년부터는 마스크 벗고 하늘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개인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방역이 철저하면 내년부터 백신 잘 맞고 마스크 벗을 지고 자꾸 확진이 많이 되면 할 수 없이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꼭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다니시고 우리 모두 컨택하시 하이킹 좀 해가지고 코로나 없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오. 컨택하지 하이킹 합니다. 어쩐지 좀 했는데 내가 조금 한 시간 내고 다른 시간.
잠시 후에는 청산포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청산포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도로 앞에서 잠시 대기합니다. 유일하게 도로 신호등을 지키는 열차는 도로 신호등을 지키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승차권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차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도중 정거장에서 들어오실 때 차는 오는데 잘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QR코드를 그 투입구에 햇빛, 그 빛이 나는 부분에 대면은 위에 강한 물이 초록색 불로 바뀝니다. 그러면 문이 열린 겁니다. 자꾸 소리만 들으면 나왔다고 해가지고 문이 열린 겁니다. 위에 빨간 물이 초록 불로 바뀌면 문이 열립니다. 승객 여러분, 내역차는 정자 다리도 전원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도 전원대는 승차포 마을의 수호신으로 전해지는 푸른 연을 형상으로 선으로도 제작됐으며 하단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여기를 보면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마을 열차를 비껴갈 수 있는 두 번째 장소 정상과 신호장입니다. 마을은 열차가 없어서 우리 열차는 다 통과합니다.
해변열차는 잠시 후 북한까지 무조건 정장을 송정 제거자 들어가기 전에 큰 건강 보험이 있어서
출입자 확인을 위해서 잠깐 살피고 들어갑니다. 미리 일어나시지 마셔도 됩니다. 완전히 도착한 후에 천천히 일어나셔도 충분합니다. 송정정거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열차 방역 보안기능을 실시하고 학생 이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하차하셔서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200권이나 자유권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게이트 쪽으로 나가셨다가 우리 안내지원의 도움을 잘 받으시고 됩니다. 지금 서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와 다니시니까 급박함을 보시면 조금 앞으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시더라도 개인 환경에 안전을 기하셔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기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내리실 문은 지금 방향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내리셔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면 축구 쪽입니다. 내리실 때 천천히 조심하십시오. 계단이 조금 높습니다.